20장은 전이학습을 통해서 딥러닝의 성능 극대화하기입니다. 첫 번째 챕터로는 소규모 데이터셋이 있을 때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학습 성능을 강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전이학습을 적용시켜서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이학습이란 이름 그대로 전이시켜서 학습하는 과정으로서 다른 데이터에서 이미 학습된 가중치 같은 정보를 가져와서 활용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는 딥러닝 모델에 사용할 데이터 양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습 및 예측 성능이 저조할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 기존 전통적인 머신러닝에서는 데이터 A에 대해서는 모델 A, 데이터 B에 대해서는 모델 B를 각각 적용하는 서로 독립적인 모델을 사용했던 반면, 전이학습에서는 데이터 A를 통해서 학습시킨 모델 A를 가져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B를 추가시켜서 모델 B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이학습 전에 소규모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학습 모델에 대해서 먼저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데이터 생성을 통해서 치매 환자 MRI 사진을 판단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뇌 MRI 사진 280장, 그 중에 치매가 140장, 정상이 140장인 사진을 160장을 트레이닝 세트, 120장을 테스트 세트로 나눴습니다. 총 이미지가 280장밖에 되지 않아서 아마 성능이 잘안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책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MRI 단면 사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쭉 사진해서, 이게 정상 사진이고 이게 치매 사진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시켜서 트레이닝 세트와 테스트 세트로 나눴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적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데이터 증폭 작업을 수행했는데, 이때 Keras의 이미지 제너레이터 함수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미지 제너레이터 함수는 보유한 이미지를 이쪽과 같이 강아지 이렇게 변형을 시켜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함수로서 이미지를 어떻게 변형시킬지에 대한 파라미터를 여러 개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파라미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면은, 리스케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정규화를 진행하는 것으로서 이미지 경우 밝기가 255까지 통상적으로 있으므로 255로 나눠져서 데이터 값을 0에서 1까지로 바꿔주는 파라미터가 되겠으며, Horizontal Vertical Flip 같은 경우에는 수평 수직으로 플립해 주는 것, Zoom Range 같은 경우에는 이 렌즈 범위 안에서 확대 또는 축소를 해 주는 것, 로테이션 렌즈 같은 경우에는 설정한 각도만큼 회전을 시키는 것, 그다음에 쉬프트 렌즈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평행 이동하는 것, 쉬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하나 고정시키고 다른 좌표로 이동시키는 어파인 변환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미지를 변형을 시키다 보면은 좀 중간에 빈 공간이 생기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때 어떻게 그빈 공간을 채울 것이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리얼리스트라고 최대한 비슷한 색상을 골라서 채우는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파라미터에는 이미지를 얼마나 생성할지에 대해서는 따로 입력하는 값이 없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얼마나 설정할지 부분은 뒷부분에 fit 함수를 적용할 때 epoch과 배치 사이즈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iteration 곱하기 배치 사이즈만큼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데요. 만약 100개의 epoch을 설정을 했는데 배치 사이즈가 10이면은 iteration이 100 나누기 10, 10이겠죠? 그러면 10 곱하기 배치 사이즈 10, 총 100개의 이미지를 더 추가적으로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는데 파라미터를
적용하면 할수록 학습량이 늘어나서 일부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는 있겠지만, 파라미터를 많이 적용할수록 학습 시간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수반되고, 그래서 통상 쪽 또한 트레인 세트에만 이 파라미터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수행을 하고,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정규화만 진행을 시켜줍니다. 다음으로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적용한 코드 전체 한번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델을 설계할 때 시퀀셜로 모델을 설계하기 때문에 시퀀셜 불러오고, 기존에 배웠던 뭐 댄스, 액티베이션, 드롭업, 레이어를 쭉 불러옵니다. 그다음 컨볼루션 레이어도 불러오기 때문에 컴브 2D랑 웹스플링 2D까지 불러오고, 그다음에 이미지 제너레이터 함수도 불러와주고, 그다음에 뒷부분 이제 핏 함수 사용할 때 사용할 얼리 스타핑이나 그다음에 옵티마이저 등등을 불러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GitHub에서 가져온 뒤에 앞서 설명드렸던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소규모 데이터셋에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작업을 진행을 해줍니다. 일단 255로 리스케일, 255분의 1로 리스케일을 진행을 해주는데요. 이미지를 0에서 1 크기로 나눠주는 거, 그 다음에 수평 대칭 이미지를 넣어주는 거, 너비를 바꿔주는 거, 높이를 바꿔주는 거, 그 다음 회전, 그다음에 그 어파인 변환, 그 확대 또는 축소를 시켜주는 거 등등의 이제 파라미터를 최대한 많이 넣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렇게 앞서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함수에서 불러온 객체를 트레인 데이터 젠이라는 변수에 담고, 이 변수에서 flow from directory라는 함수를 활용해가지고 원본 이미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원본 이미지를 불러오는 함수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이 원본 이미지의 루트에다가 그 이미지의 사이즈 150 by 150을 넣어주고, 그 이미지를 불러올 때 불러와서 학습시키는 배치 사이즈를 입력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는 치매 환자의 MRI 사진, 정상 환자와 치매 환자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이너리 클래스 모드를 넣어줬습니다. 그 다음, 앞서 설명드렸듯이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정규화만 따로 진행을 해주고, 따로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 셋에 포함되어 있는, 테스트 셋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불러오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모델을 만들어줍니다. 시퀀셜 모델 구조에서 컨볼루션 레이어 하나 넣고, 그 다음 두 번째도 컨볼루션, 그 다음 맥스플링까지 쭉 진행을 한 다음에 플래튼 함수로 컨볼루션 2D 이미지를 1차원화 시켜준 다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댄스 함수를 이용해서 기존의 딥러닝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과적합 방지를 위해서 드롭아웃을 통해서 50% 정도만 노드를 사용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댄스 한 개만 넣어서, 그다음에 시그모이드, 여기서 바이너리한 클래스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시그모이드 함수를 이용해서 치매 환자냐, 치매 환자가 아니냐, 이두 가지 경우를 구분할 수 있게끔 구조를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컴파일을 진행해 주고요. 여기서는 네. 바이너리한 클래스이기 때문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함수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다음 학습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얼리 스타핑을 설정을 해줬고요. 여기서 페이션스 5, 5 같은 경우는 다섯 번째 동안 학습 성능이 예측 성능이 향상되지 않으면은 학습을 중단시키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는 학습을 시키는 fit 함수를 적용하여서 앞서 생성했던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생성했던 데이터를 넣고 반복은 epoch은 100번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시각화를 통해서 로스 함수를
각각 이 객체에 넣었고요. 이 객체에 매플로 라이브러리, 매플로 립을 활용하여서 쭉 시각화시키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를 보시면은 일단 epoch 32번째에서 중단이 됐었고요. 성능은 약 95.6% 정확도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소챕터 소규모 데이터셋으로 만드는 학습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드렸고요. 네, 두 번째 소챕터 같은 경우는 전이학습으로 모델 성능 극대화하기입니다. 책에서는 앞에서 했던 치매 환자 MRI 판단 프로젝트에 전이학습을 추가 적용시켜 보는 것으로서 프로젝트를 수행했습니다. 이미지 넷에서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하여 전이학습을 시켰고, 전이학습을 할 모델을 로딩하고 추가 모델을 설계하는 파인튜닝을 진행한 뒤 일반적인 딥러닝과 유사하게 컴파일 학습 후에 예측하는 순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넷이란 물체의 종류를 맞추는 이미지 인식 대회인 ILSVRC라는 대회에서 사용되는 데이터셋으로서 약 200GB의 대용량 이미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는 VGG넷이라는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VGG넷이란 2014년 이미지 인식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한 모델로서 레이어 수에 따라서 VGG 16, VGG 19 등이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지넷 데이터를 통해서 사전 학습된 VGG 16 이런 모델을 가져와서 사전 전이를 시키고 이 전이된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파인 튜닝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내 데이터를 추가시켜 접목을 시킨 다음 추가 레이어를 구성하여서 최종 분류기를 만드는 식으로 모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이학습될 모델을 로딩을 해야 되는데요. 케라스에서는 VGG 16이 자체를 함수로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래 그램에 기존 VGG 16 모델 구조를 보시면은 224 by 224 컬러 이미지를 받아서 컨볼루션과 풀링, 이 검정색이 컨볼루션이고요. 이 빨간색이 풀링 레이어입니다. 컨볼루션과 풀링을 계속 반복해서 총 13개의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를 만들었고, 끝부분, 뒷부분에는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3개 층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16개 레이어가 있기 때문에 VGG 16 모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위에 이쪽을 보시면 함수 구성을 보시면은 VGG 함수의 파라미터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이 weights는 이미지 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지 넷이란 이미지 넷으로 학습한 가중치를 불러오겠다는 뜻이고 include top false 같은 경우에는 이 뒷부분에 fully connected 레이어가 3개 있다고 했었는데 이세 개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input shape 같은 경우에는 150, 153으로 했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150, 153 shape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변경한 이유는 기존 VGG 16 모델 같은 경우에는 input 이미지가 224 크기이기 때문에 150으로 변경을 시켜줬습니다. 또한 이 밑에 trainable를 보시면은 trainable은 false로 해줬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VGG 16 모델을 불러오면서 불러온 모델을 새로 학습시키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학습을 시키지 않는 이유는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학습을 시킨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VGG 16이 가지고 있는 가중치나 파라미터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서머리 함수로 로드한 모델을 보시면은 기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까지 포함해 총 16개 레이어였는데 보시면은 컨벌전 경우가 있습니다.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는 없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총 그래서 13개 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이학습시킨 코딩 전체를 다시 한번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호출하는 함수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더 바뀐 거는 VGG16을 임포트하는 거. 그 다음에는 쭉 똑같기 때문에 넘어가고 여기서는 이미지 제너레이터를 똑같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본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불러오고 다음 테스트 셋에 대해서도 정규화를 시켜줬습니다. 다음에 테스트 이미지에 대해서도 불러와주고 여기서 아까 봤던 VGG16 모델을 이제 불러오는 함수입니다. VGG16을 불러와서 가중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뒤에 있는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설정을 해준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크기를 input shape로 넣어준 다음에 기존의 VGG16 모델을 새로 학습시키지 않겠다라는 설정까지 넣어준 다음에 여기까지가 VGG16 모델을 불러오는 거고 이 이후입니다. 일단 시퀀셜 모델을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 모델.add를 통해서 트랜스폴 모델을 불러왔는데요. 이 트랜스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앞서 VGG16을 불러온 VGG16의 컨볼루션 레이어 13개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기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계를 해주는 겁니다.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fully connected 레이어를 적용을 시키자면은 일단 flatten 함수를 통해서 1차원화 시켜주고 그다음 dense 레이어 하나, 그다음 activation 넣어주고 과적합 방지를 위해 dropout 적용해준 다음에 마지막은 dense 레이어 하나 넣어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똑같이 치매 환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 시그모이드 바이너리한 클래스를 넣어준 다음, summary 함수 구조, 모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summary 함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VGG16 모델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첫 번째 레이어가 VGG16으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이 전이학습시킨 거고, 이 뒷부분이 저희의 모델을 총 만든 게 되겠습니다. 그 이후엔 똑같습니다. 파인튜닝 모델에 대해서 컴파일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조기 중단을 위해서 얼리 스타핑 넣어준 다음에, 그다음 핏 함수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결과를 봤더니 기존에는 첫 번째 에폭에서는 어큐러시가 50%였는데 전이학습을 시켜서 만든 구조에서는 78%부터 처음 정확도부터 높게 나오는 것을 아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전이학습을 안 시켰을 때는 에폭 같은 경우에도 32번째까지 갔었는데 전이학습을 시키고 나서는 15번째 에폭에서 스타핑이 되었습니다. 이걸 그래프에서도 보셨을 때 전이학습을 안 시켰을 때는 로스 함수가 0.7 정도로 높게 시작을 했는데요. 전이학습을 시키고 나서는 0.5 정도로 좀 낮게 시작을 했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이학습을 적용했을 때 초기 성능이랑 학습 속도가 좀 대폭적으로 향상됐던 점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준비한 거 발표를 드렸습니다.